조물주 위에 건물주. 대한민국 상위 1% 갑물주를 아십니까? 최근 갑물주 대열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큰 손으로 꼽힐 만큼 부동산 재테크. 지금 이 건물이 시세가 90억. 빌딩의 임대료가 월 3천만 원 수준으로 마냥 어리갈만 보였던 국민 첫사랑 수지 씨도 당당히 건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종 매체들에서 앞다퉈 다루는 건물주 연예인 뉴스. 이제 연예인과 건물주는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됐습니다. 어른들도 건물주를 꿈꿉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건물 강좌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기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이게 거의 이렇게 만석이 되다 보니까 좀 3억으로 건물주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3억으로 2억으로도 건물주 될 수 있죠. 나라 경제가 위기인데도 빌딩 전문 중개업소는 성업 중. 지금 이 뭐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주춤할 줄 알았거든요. 더 합니다. 진짜 뭐 팔려 나가는 속도가 저희도 깜짝 놀라요. 강남권에는 이제 50억 미만 월급생 매물이 거의 작년에 다 부진됐어요. 조금 어려워졌네. 연예인 고객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연예인들은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법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잔금 끝났어요. 85억 대금도 치러요.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건물 얘기. 부동산 문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오로지 딱 하나. 건물 모으는. 건물이 많은 연예인일수록 능력자가 됩니다. 4억 5천? 4억 5천? 4억 5천? 평당이요? 평당. 연예인 갑물주의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난해부터 강남에서 100억 원대 이하 꼬마 빌딩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시장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건물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서울 시내 상가 건물의 경우 한두 푼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호가가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이니 일반 직장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렇다 보니 건물주택이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 원 되는 건물을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된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 그들은 어떻게 건물주가 된 것일까요? 소지섭 씨가 부동산에 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격이 말이죠. 매입가가 무려 293억 원! 이런 그녀가 지난해 한남동에 55억 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에 이어 김태희는 역삼동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이 실거래 가격 140억 원을 나타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연예인의 건물 매매 소식. 매체들은 친절하게도 연예인들이 매매한 건물의 위치, 매매 액수, 시세 차이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정보들을 분석해 연예인들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고 또 건물 매매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체에 공개된 연예인 건물주는 55명. 이들이 매입한 건물 수는 총 63채. 매매가 기준 4,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고가의 건물들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일부 연예인들은 분명 고소득자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사는 연예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지현 씨가 그 일로 화제가 될 정도. 340억 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현금으로 구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예인들은 어떻게 건물을 샀을까요? 그중 최근 단연 돋보이는 빌딩 투자를 한 인물로 공효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37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배우 공효진 씨는 용산구 한남동에 37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합니다.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이 건물에 공효진 씨의 현금 자산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그녀는 건물을 담보로 꽤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채권 최고액이 31억 원, 실제 대출액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공효진 씨를 처음 건물주로 만들어준 한남동 빌딩. 매매가 37억 원 가운데 대출 26억 원, 상가 보증금 3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은 불과 8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건물을 4년 뒤인 2017년 60억 8천만 원에 팝니다. 23억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것. 그런 그녀를 매체들은 공격적인 투자자, 대박을 터뜨린 재테크 여왕으로 묘사합니다. 2017년 고규준 씨는 상권이 발달된 마포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합니다. 매매가 63억 원의 2층 건물. 이 건물을 살 때도 그녀는 약 50억 원, 매매가의 79% 정도를 대출로 해결합니다. 이후 건물을 부수고 6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때 들어간 건축비 역시 대출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현재 시가는 얼마일까? 지하 평수가 100평이 넘는 게 두 개 층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위층에는 뭐 카페나 뭐 옷가게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약 한 1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세상이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공효진 씨만의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잘 벌면 이렇게 막 4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지 사실 좀 남의 나라 세상 같긴 한데 저렇게 착실히 저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기특한 측면도 있긴 있네요. 착실하게 번 돈을 모아 수백억 원대 빌딩 부자가 됐다고 알려진 권상우 씨. 분당과 청담, 성수동에 이어 최근에는 등촌동에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이 빌딩의 매매가는 무려 280억 원. 그런데 이 중에 대출이 240억 원. 매매가의 86%가 은행 돈입니다. 권상우 씨의 등촌동 빌딩은 매매가 280억 원 가운데 대출금 240억 원, 상가 보증금 19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이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을 대출해줘도 문제가 없을까? 해당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믿는 게 최고예요. 불알피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행과 친구 사이에 잘하시네요. 최근 1, 2년 사이 고가의 건물을 잇따라 매입해 화제가 된 배우 하정우 씨. 보도에 따르면 하정우 씨도 권상우 씨처럼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경우입니다. 2018년 12월, 그는 종로에 81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70%, 57억 원이 대출금이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는 송파구 방이동에 127억 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합니다. 이때도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9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준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손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너희 낮은 게임이야. 29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본인이 하셨어요. 그럼 개인은 아닌 텐데. 개인은 대출을 받았어요. 개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개인 검토는 못했어요. 혹시. 하지만 하정우 씨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 맞습니다. 연예인들의 재테크는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안에 건물을 팝니다. 반면 예쁜 누나로 사랑받은 손혜진 씨는 2015년 마포구에 매입한 빌딩으로 3년 만에 약 4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숨은 부동산 투자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수 리쌍 또한 38억 원의 대출을 끼고 53억 원짜리 건물을 샀다가 5년 만에 4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도 심한 경우에는 뭐 1억 2천, 뭐 2억 드린 분이 뭐 180억까지 벌어보는 것도 저 겪어봤거든요. 어이가 없어. 내가 해놓고 내가 수수료를 5천만 원 받았지만도 어이가 없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럴 거면 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 걔네들은 무슨 X신들이야? 고액의 대출로 건물을 매입한 후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연예인 건물주. 이런 방식을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로 소개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잘하는 연예인들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노하우나 그들의 그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하고요. 자기가 사는 금액에 네. 많게는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심지어 방송에 출연해 대출이 본인의 재테크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일요일만 걸르고 단 한 번도 그 부동산을 안 간 적이 없어요. 이 4억은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올해는 땅을 사놓은 겁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빚이죠. 정말 그럼? 본인의 말대로 양현석 씨가 현재 소유 중인 건물들에는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은행 채권 금액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것.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투자를 잘해서 그 돈을 많이 벌었는지 막 이런 걸 자꾸 장려하고 홍보하고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게 저는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같은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로소득이 점점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 4월 초 건물주들은 비법을 알려준다는 한 부동산 강좌를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임에도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3억으로 건물 지냈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으로 2억으로도 건물 지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우리 몇 년간? 10년간. 이자 1.5%. 이것들을 활용하지도 않은 그러시가로 오늘 돈은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는 빌딩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한 업체를 방문해 빌딩 매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앉자마자 현금 보유액부터 물어봅니다. 얼마 정도? 얘는 많진 않고 17억 8억에서 정도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걸로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사고 끝난 건데 빌딩 어떻게 사요? 원룸이나 뭐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죠. 아버지는 솔직히 다 은행 돈 빌려서 하는 거예요. 15억에서 20억 갖고 계신 분들 가장 많이 와요 저희 회사는. 네? 그분들이 버릴 수 있는 금액대는 50억도 되고 70억도 되는 분도 있어요. 다른 중개업체에서도 대출을 적극 권합니다. 지금 정형외과 의사들도 두 사람이 한 그분들도 나 30억 있으니까 제가 왜냐면 지금 금리가 어차피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회거든요. 지금이 기회. 그러면은 저기 이 은행에서도 좋아 말을 걸어줄 테니까 저희가 이제 일금융권인들 이제 각 지점의 팀장님들 또 이제 신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한 기업이나 이런 쪽한테 이제 좀 대출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금리 이제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고요. 이 업체는 매물과 함께 자금 계획안을 보여주었습니다. 42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현금 자산은 10억 6천만 원. 나머지는 다 대출인데 실제로 일반인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중개업체에서 소개한 감정가 52억 원의 매물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건물 대출인데 그러면
25억 정도. 응, 35억 정도 가능한 금액이고. 그래? 근데 맥스로 좋았을 때는 사실 80% 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올 수는 있긴 하거든요. 80%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역시 2억에 이번엔 몇몇 연예인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줬던 은행입니다. 건물 하나 살 건데 담보 대출은 몇 퍼센트까지 될까요? 그 그러니까 본인 신용 등급이 좋으면은 네. 3등급 안에만 들어오면은 거의 필요한 금액 거의 3등급 아니면 50억에 사면은 50억 되죠. 이 은행은 놀랍게도 매매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분석하며 건물 매매를 권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지금 아파트 쪽을 굉장히 그 대출을 눌러놨잖아요.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면에 이제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나 그런 곳들은 대출해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가 쪽이나 건물 쪽으로 오히려 레버리지가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상가 시장에 좀 기웃거려 볼 만한 찬스인가요? 뭐 저는 적어도 지금 열심히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은행은 그렇게 돈놀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은행을 이용하는 이제 건물주들은 그렇게 대출 잘 받으면서 자기 자산 늘리고